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목마가렛 좀 보세요. 벌써 이렇게 꽃을 올리고 있네요. 여름에 너무 힘들게 보냈던, 정말 가버리면 어떨까 할 만큼 힘들게 보냈던 아이 제가 늦여름에 가지치기 해주고 순치기 해주고 많이 따줬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꽃대를 막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있고요. 이 남부지방이라 아직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햇볕도 보여주려고요. 진짜 이렇게 목대가 여름 동안 더 튼실해지고 나무처럼 예쁘게 자랐습니다. 이 란타나들도 여전히 꽃이 예쁘고 또 지금 란타나들이 물이 들고 있어요. 해질녘이라 또 꽃 색감들이 좀 다르게 보일 만큼 여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 보세요. 세상에 어쩜 이런 색감을 보여줄까요? 너무 기특하고 예뻐요. 이 같은 옆에서 사는데도 색감이 또 저렇게 다른 아이들이 또 자라고 있어요. 이 외목대 아이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알뿌리만 남았던 이 시클라멘 보세요. 꽃대가 세상에.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요. 이거 또 씨앗 보세요. 씨앗. 제가 씨앗 빨아도 해봤거든요. 이거 씨앗 심으면 됩니다. 이거 익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염자 색깔 좀 보세요. 염자. 이제 염자 색깔이 그냥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이 사랑초도 크리스피 플로라 사랑초. 지금 저녁 무렵이라서 입 다물었는데요. 너무 예쁘게 많이 풍성해 주세요. 두 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역시 노지의 힘이 대단하죠. 저 은행목 수영 잡아놓은 거 보세요. 이쁘게 다 자리 잡았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해방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추위 조금 타는 아이인데 밖에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이제 곧 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땅콩 사랑초 여전히 꽃 많이 피워주고요. 예쁘죠? 이 너드 부추가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예쁘게 피워줬어요.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나팔꽃 색감도 좀 보세요. 너무 은은하니 예쁘죠? 모가지 부러졌던 염자도 무사히 뿌리 잘 내려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튼튼해 보이죠? 밥도 풍성하고 예쁩니다. 외목대. 이거 보세요. 너무 튼실하죠? 색깔도 이쁘게 우주목 튼튼합니다. 아주. 이 아이는 로우예요, 로우. 나는 이름 알 수 없는 아이인데 하엽이 너무 져서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이 당인가죠. 언제 봐도 이쁩니다. 당인은. 이 만데빌라는 아직도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단풍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 들여놨다가 봄에 다시 내놓으면 또 끝없이 꽃 피워주는 착한 아이예요. 이 국화꽃 보세요. 이 꽃 씨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돌틈 사이에서 이렇게 예쁘게 지내주고 있습니다. 아직 장미허브도 노지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직 서리 피해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이 색감 좀 보세요. 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이름 생각이 안 나. 요 화재 보세요. 이게 제가 잘라서 이렇게 꽂아놨더니 요 새순이 이렇게 예쁩니다. 지난번에 뚝뚝 잘라서 꽂아놓은 아이 풍성하게 자리 다 잡았어요. 우리 멋쟁이 홍매화 좀 보세요. 이름표도 다 낡아서 그래도 수영이 너무 예쁘죠? 제 눈에만 예쁩니까? 저는 이런 수영이 너무 좋아요. 여기 또 애기들도 이렇게 달고 있죠? 이곳에 작은 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수영, 핑크 패츠인가? 그런데 얘도 은근히 매력 있답니다. 보세요. 아이고 우리 라울이 그래도 이제 약간 단단해진 느낌. 아직 물은 덜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이고 저 라울이 진짜 물이 안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백봉입니다. 드디어 그큰 입장들 다 떨어뜨리고 오리지널 속입장만 이렇게 정말 컸었거든요. 이 화분 가에로 삐져나갈 만큼 입장들이 컸었는데 이러저러 화상도 있고 또 그래도 이렇게 견디고 나서 이쁜 속입장들만 이렇게 남아서 너무 예쁩니다. 아유, 물든 그 잎이랑 국화 잎이랑 이 꽃새끼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보세요. 꽃 색감이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요. 이 염자 색감 좀 보세요. 아, 환상적입니다, 아주. 아이고, 안개꽃이 떨어져서 올라온 안개꽃이 너무너무 싱그럽고 예쁩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메리골드 보세요. 얼마 아직도 이렇게 생생합니다, 아주. 미니 백일홍 1등입니다, 미니 백일홍. 완전히. 아, 이거 안 심으면 안 됩니다. 메리골드, 이게 밭, 돌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미니 백일홍 정말 끊임없이 펴주고, 예쁘고, 너무 예쁘죠? 꼭 심으세요. 요즘 계절에 버들마 편초만큼 싱싱한 아이도 없는 것 같아요. 색감 너무 예쁘죠? 너무 싱싱해요. 갈수록 더 싱싱해진다는 느낌이 들 만큼 예쁩니다. 이 아이는 아직 제가 이름을 못 익혔는데요. 아주 오묘해요. 이 시즌에 아주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또 부지런한 얘가 부지런하게 또 꿀따러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요 백일홍 보세요. 아직 요 백일홍 색감이 조금 독특하고 예쁘죠. 아직도 여전히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한잎세이지.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아이고, 잘 견뎌주고 있어요, 아직도. 이번 주말에는 꼭 옮겨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꽃이 끊임없이 피고. 이것도 좀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최고예요. 키가 커서 또 벽가림이나 이런 걸로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른다면 키를 작게 키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두면 이렇게 키가 크면서 이렇게 묶어뒀죠, 여기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꽃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여보세요. 새, 두, 한 쌍의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죠? 이 꽃도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작은 꽃이 제가 얘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작아도 향기가 좋고요. 아유, 꽃봄의 꺼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 보세요. 얘좀 보세요. 실제로는 색깔이 훨씬 진하거든요. 근데 제 카메라 특성상 조금 연한 색감인데요. 약간 짙은 빨강이죠. 얘가 명작꽃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에.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꽃을 예쁘게 주렁주렁.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꽃술도 너무 예쁩니다. 꽃술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요. 요 장미도 너무 예쁘죠? 계속적으로 펴주고 있어요. 여전히 싱그럽고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봄처럼 봄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너무 예뻐요. 얘들은 정원에 꼭 심어줘야 돼요. 이렇게 또 꽃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또 10분이 다가오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이고, 송이가 그냥 이렇게 새송이가 많이 맺히니 이거 완전 추워지면 어떠나 싶어요.